대해 잘 모르는 네. 모든 사람에게는 동사선녀 수호신이 있다. 모든 객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함께 다니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하자면 동자선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지켜주는 개념으로 보자면 천사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 위험한 일은 피하게 해주고 좋은 일은 도와주는. 그러면 동자선녀가 나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있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해를 끼쳤을 적에 엄마인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될 일을 갖다 제가 만약에 어떤 그게 당한 일이 있다고 봤을 때 동자는 화가 나잖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가 되진 않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은 주겠죠. 아예 그냥 막 이렇게 해를 막 치진 않겠지만은 넘어져야 되지 않을 곳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자 선녀를 일반인들은 그냥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 어떨 때 니들이 이런 게 사실 동자 선녀가 움직인 거야 일반인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아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건데 나였어, 내 성향이었어, 개구쟁이고 뭐 어땠어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어려서부터 동자 선녀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어요. 성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남성분이신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신다거나 세심하다거나 이런 성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녀의 경향이 성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대차고 좀 움직임이 그렇기도 하고 여자이면서도 남자 같은 그런 뭐 이런 스포츠를 자주 즐긴다거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성향을 보면 동자의 성향, 뭐 선녀의 성향을 본인이 느낄 수 있죠. 일반인들도 하나는 그런 성향을 더 가지고 있구나. 저희 아빠가 80이시거든요. 네. 80이신데 저희 아빠한테는 선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우리 아빠 아버님의 취향은 휴대폰 케이스를 죽어도 분홍색입니다. 네, 죽어도 분홍색입니다. 네, 그게 선녀가 있습니다. 네. 그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류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뭐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한다든지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녀의 성향을 충분히 더 즐겁게 풀어주는 거죠. 선녀가 하는 게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지는 못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재밌게 잘 풀어내면 그게 선녀를 위한 일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빨리 가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뭐가 저희한테 다 와도 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고 있어도 사실 저희가 빨리빨리 인지가 아직은 애동이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사실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저희 동자가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하고 이 표적 자체는 저희 동자 선녀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구역질을 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있는 거를 뭔지 확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물려야 되는지 공부하는 중이에요. 네네. 그런 게 이제 근데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땐 신기하죠. 동시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저희가 거리에 섰을 적에 이렇게 뛰기도 하고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셨다시피 테마를 할 적에나 그렇게 보면은 테마를 하실 적에 안에 있는 걸 빼낼 적에 네, 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배설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제자의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집에 또 나쁜 기운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집에 치매가 걸리신 노인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배설물을 다리지를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뛰었습니까? 네. 그렇죠. 뛰다가 깜짝 놀란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착용을 했죠.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했죠. 이제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굿당을 간다든지 그렇게 일을 하고 왔을 적에는 몸에 안고 오는 것들이 아직 애동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게 신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잘 못하니까 그건 이제 꼭 와서는 108배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분들을 봐도 그렇게 하시는 제자들 많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저희가 구술한다고 해서 체험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싫고 모두 싫어서 다 내 몸소 풀어내는 네 제자들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게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죠. 선생님 그 거리를 하시는 그 상당한 그런 자리에 저희가 감히 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셨다시피 조금 많은데 그래도 애동으로서 시키는 대로 신에서 주시는 대로 어머니 가르침 대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냥 되게 노멀한 질문인데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병을 앓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런 병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한 제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류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잘 풀어내고 또 제자리를 잘 찾아서 편안하게 뭐 어떻게 삶의 어떤 굴곡에 있어서 방향을 잘 같이 헤쳐갈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배려하면서 어머니한테서 받은 것을 배우고 받은 것 마냥 똑같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의 거진 반을 살고 신내림 굿을 했습니다. 그걸 신을 빨리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스르고 누르고 끝내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으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뜻을, 그 마음을 지금은 헤아려 가는 중입니다. 알려고 그 도움을 어머니한테 받고 있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저같이 아픈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고력이 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신의 말씀 그대로 일러주고 하는 그냥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